첫 번째는 이때 강조고, 그 다음에는 해부. 저걸 한번 보러 갈 건데, 강조구문도 그렇고,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일단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때 강조구문부터 한번 보러 갈게요. 이때 강조를 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봐봐. 강조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그냥 뭐라는 거라고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 등뭐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려고 쓴 거고, 해석은 뭐뭐한 것은 뭐 바로 뭐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 리스트에 이나 이루어스 때 사이에 쓰고, 나머지 부분을 대 뒤에 원래 어순으로 그냥 이렇게 쭉 쓰면 돼요. 근데 강조하는 대상이 꼭 이때 강조가 아니라 사람이든 후도 쓰고, 위치도 쓰고, 장소일 땐 where도 쓰고, 심할 땐 when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뭐를 할수 있다고? 주어, 목적어, 장소,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다. 근데 뭐는 못해? 동사를 강조할 수는 없어. 자, 봐봐. 여기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지훈이가 뭐 하면 돼? 이 문장에서 일로 오고, 나머지는 뭐? 대 뒤에 그냥 쓰면 돼.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뭐? 목적어인 누구를 넣고 사라를 엿다 넣고, 나머지 이 파란 색깔이 있는 거는 그 순서대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조가 이때시 강조가 있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문제 한번 볼 거라서 요거는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it is나 과거일 때는 was를 쓰기도 해요. 대시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하고, 강조일 때가 있고, 뭐가 있다고? 가주어 진주어일 때가 있어. 그럼 강조일 때는 뭘 쓴다고 중간에? 주어, 그러니까 명사 같은 걸 쓰는 거야, 명사. 다시 말하면 뭐? 주어나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거고, 아니면은 시간이나 뭐? 장소 전치사 구를 쓴다. 시간이나 장소가 온다. 라는 이야기고,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뭘 쓴다고? 형용사가 오건 요 가운데 똑같은 자리에 다른 게 오는 거야. 강조는 명사나 시간 장소가 오는 거고, 똑같은 자리에 형용사나 아니면 뭐가 오면 일반 동사가 오면 is, mr is 말고 요거 is나 was 말고 또 다른 동사가 오면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자, 문제 뭐, 아, 봐봐. 여기에서 엄마를 강조하려면 그냥 엄마 뭐 하면 된다고? 엄마 그냥 갖다 넣으면 끝나. 나머지 문장 뭐 하면 되니까 뒤에다 쓰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넣으면 돼요. 넣으면. 그렇죠? 어렵지 않고 자, 봐봐. 자, 문장에서 뭐를 하고 있나? 봐봐. 이 문장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잖아. 이렇게 MR이지 말고. in, on, at,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2003년이니까 뭐? 부사고. 근데 여긴 어때? 주어 동사 있지. 그럼 얘는 뭐야? 목적어. 그럼 여기서는 뭐야? 짐이 만들어줬어. 뭐를? 케이크를. 그럼 목적어. 그럼 여긴 어때? 주어가 없잖아? 이 문장의 대 뒤에. 그럼 뭐 얘가 아람이가? 주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알겠죠? 남은 거쭉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걸로 해야 돼. 그거는 너의 강아지야. 뭐한게 너의 강아지야? 먹었냐잖아. 내 케이크. 네 케이크 먹은 건 바로 네 강아지다. 넣으면 된 넣고 쭉 넣으면 돼요. 왜? It was 대신이가 강조니까. 쭉 풀면 되겠죠. 남은 것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순에 맞게 배열해 버려. 봐봐. It was yesterday.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문장 순서로 쭉 배열하면 돼. 누가? 셀리가 해리를 만났냐? 해리가 셀리를 만났냐? 아, 그건 모르겠네. 뭐 상관없어요. 셀리가 뭐 해리를 만나도. 그냥 문장 순서대로 쓰면 돼. 그죠? 자, 그녀의 액팅 커리어는 언제? 7살 때 시작됐대. 그죠? 힐러리는 시작했어. 그녀의 액팅 커리어. 여기서 주어 먼저 찾아 쓰고. 그다음에 뭐? 시작했다. 원래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얘 빼고 남은 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죠?
자, 요게 조금 배열하는 게 어렵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 거야. 이거 봐봐. 가주어, 진주어는 뭐가 들어간다고? 이때 사이에 뭐? 형용사나 일반 동사. 강조일 땐 뭐가 들어간다고? 이거 써놓고 다시 하세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뭐? 시간이나 장소, 전치사. 전치사로 시작해야 돼. in, on, at, 뭐 from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있어야 되고 비인칭 주어는 이때서로 나타나진 않아요. 이때서로 나타나진 않지만 보통 뭘 나타내냐면 얘는 시간, 시간이래. 날짜, 요일, 그다음에 뭐 날씨, 거리 뭐 이런 것들 나타내요. 자, 그럼 이때 사이에 뭐 동사 있지? 그럼 가주어. 이때 사이에 뭐 동사 아니고 형용사 아니지? 그럼 강조. 그럼 여기는 at 7이잖아. 그럼 이거 비인칭 아니냐 싶지만 일단 이때시 있잖아. 그럼 비인칭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로 at으로 시작하잖아. 그럼 강조. 여기는 어때? 이때시 있나요? 없죠.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돼? 비인칭 주어를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50m잖아. 아니 50m, 500m. 거리니까 비인칭 주어. 남은 거 그대로 쭉 풀어가야 돼요. 그렇죠? 쭉 풀면 되고, 자, 그다음에 강조하도록 다시 바꾸는 거 볼게. 요 문장을 강조해야 돼. 그러면 it, is냐, was냐를 봐야 돼. 근데 both니까 is가 아니라 뭐? was지. 그러면 some, could, had. 그럼 이 문장에서 이미 뭐 했어? 내가 이걸 썼잖아. 그럼 남은 거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쓰면 돼요. Both on her way home. On her way home을 꾸며야 돼,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뭐? 똑같이 어쨌든 it was on her way home 쓰고 됐고 저 강조 끝나서 그러면 남은 게뭐 있어? 요거 썼으니까 남은 거 이거 뭐 하면 된다고 이제? 그냥 쭉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남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쭉 풀어보세요. 8만 조금 앞일 뿐이다. 자, 순서 배열. 와, 이게 좀 어렵겠네. 자, 그녀가 내게 보냈던 것은 바로 몇 장의 사진인데, 그럼 여기서 이때 사이에 뭘 넣어야 될까? 바로 여기 있는 거. 이게 먼저야. 이 뭐지겠지? was that 여기 사이에 뭐가 온다고? 이 초록색이 오는 거예요. 몇 장의 사진.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요거를 뒤에다 쓰는 거지. 몇 장의 사진. 그러면 뭐? 자리가 좁네요. 썼지. 그러면 some pictures 썼지. 이 됐었지. 그럼 이제 뭐뭐 남아? 그녀가 보냈어. 나한테. 그죠? sent. Such, 그럼 she sent to 이런 식으로 어렵습니다. 배열하는 게 아마 녹록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it을 먼저 넣고 it, then 넣고 여기는 비동사 am, is, 뭐 is냐, was냐를 구별하고 여기에 오는 게 뭐라고? 바로 이거다. 바로 뒤에 오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내려오는 거지. 그렇죠? that 뒤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어려우니까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오류를 고쳐 써보자. 그러면 뭐냐? 봐봐. It, that, 이거 다 맞지 않나 싶지만 우리가 장소에 뭐가 온다고? 전치사 보니까 전치사가 빠져서 in을 넣어야 돼. 그냥 the park가 아니라 in the park.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it 대신에 이게 light bulb면 사람이 아니니까 who가 아니라 뭘로 해야 돼? 위치나 대수로 가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 이런 건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후니까 이거 맞지 않나 싶지만 이 문장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뭐여야 돼? 히가 와야 되는 거야. 힘을 뭘로? 히로. 주어니까. 여기 주어에서 넘어온 건데 히가 힘으로 바뀌면 안 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뒤에도 한번 볼게요. 자. 문장들을 다시 쓰는 거 어렵지 않아. 이땐 넣고 잘 하면 되고, 과거이면 과거, 현재면 현재 잘 구별해서
이 니즈냐 워즈냐 잘 구별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거 넣고 그다음에 댄 넣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쓰면 되는 거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에 이 렛이 원래 뭐냐? 히가 현재면 렛치겠지. 그죠? 근데 여기에 렛만 왔다는 건 뭐야? 렛의 과거형인 렛이 왔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it, is가 아니라 뭐다? was를 넣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put 이런 거 있잖아. cut cut cut, let 이런 거 현재인지 과거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have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have 볼게. 자, have 목적어 과거분사. 우리가 have가 사역 동사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have 같은 경우는 뭐가 온다고?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올 수가 있다고? 과거분사가 올 때가 있대. 근데 아무 때나 막 오는 게 아니고 뭐할 때? 원래는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의 구문인데 문제가 뭐? 관계가 뭘 때? 수동일 때는 뭐? 과거분사가 온다. 능동일 때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분사 때문에 저번에 뭐 현재 완료, 뭐 수동태 이런 것들 계속 힘들어 하잖아. 여기서도 똑같아. 잘 봐봐. 자, 제이슨은 시켰어. 그의 아들한테 루프를 고치라고. 아들이 집은 고칠 수 있으니까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쓰는데 제이슨이 시켰어. 이 지붕한테 고치라고. 지붕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야? 고쳐지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이니까 뭘 쓴다고? PP 형태 쓴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시험 문제에 요거 잘 나와요. 가끔 뭐가 나온다? g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요것도 써. 이것도 똑같이 뭐 하냐면 head 이게 수동일 때는 get으로 바꿔도 돼. 근데 get은 만약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능동이면 뭘 쓰냐면 능동이면 뭘 쓰냐면 투구 정사 쓰고 얘네 관계가 뭐일 때? 수동일 때만 여기가 PP인 거야. 아무 때나 막 PP를 쓰는 건 아니야. 능동일 때 get은 투구 정사 써요. get은 투구 정사. have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이거 과거분사 쓰는 거잘 골라 봐봐. 아빠는 시켰다 나한테 차 씻으라고. 내가 차 씻을 수 있잖아. 워시인데 그의 차가 씻을 수 있어 없어? 안 되니까 워시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세요. 이것도 똑같아. 자, 도서관에 일하는 분이 시켰어.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시켰어. 그러면 아이들은 조용히 입 다물 수 있으니까 기고. 업무가 제 시간에 끝내야 돼. 근데 업무가 지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업무가 끝내줘야 되니까 수동이니까 finished다. 요거 반드시 잘 문제 풀어보세요. 자, 메이드는 여기에서 뭐 메이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야? 사역동사니까 뭘 쓴다고? 동사 원형이야. 메이크, 렛 이거는 그냥 뒤에 동사 원형 무조건 그냥 동사 원형이야. 근데 have랑 겐만 이렇게 PP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메이크렛은 무조건 동사 원형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는 시켰지. 가방한테 뭐 하라고? 지가 고칠 수 있으면 리페어인데 가방이 못 고쳐지니까 리페어드. 자, 그는 이사를 했지. 그리고 그는 그 집한테 청소하라고 했대. 그럼 지가 청소해? 청소 당해야 지금 클린드. 그죠? 할수 있으면 봐봐. 내 남동생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어. 그럼 남동생이 편지 쓸수 있잖아. 그럼 written이 아니라 뭐라고? to write. get은 뭘 받는다 그랬다고? 능동일 때는 to부 정사. 반드시 이거 뭐 해야 된다고? 기억하라고. 그죠? 할수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have일 때는 뭘 쓰고? write를 쓰는 거고 get일 때만 to부 정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의미가 같도록. 자, 나는 시켰지. 이 월한테 뭐 하라고? 이거 되라고. 색칠을 지가 하는 게 아니지. 여기 있는 동사가 와야 돼요. 자, 근데 내 머리한테 해야 되는데, 그럼 커티드가 아니라 뭐야? 컷은 컷이야. 이거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 했잖아. 틀린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진짜로 조심해야 돼. 자, 뒤에 문제들 마저 볼게요. 자, 조는 내가 시킨 건가? 내가 시켰나 보다, 다.
내가 조씨가 시켰어. 조가 시켰어. 뭐를 시켜서 매주마다 시켜. His car 다음에 뭘 쓴다고? Was she? 드. 자, 우리는 피자를 매주 토요일마다 피자가 배달되도록 하잖아. 우리가 시키잖아. 뭐한테? 해부죠. 피자한테 뭐 하라고? 배달이 되라고. 피자가 지가 오냐? 아니지. Deliver 드. 이런 식으로. 맞아. 쭉쭉 풀어보세요. 자, 문법적인 오류. 우리의 사진이 지가 찍어? 아니지. 그럼 take가 아니라 뭘 쓴다고? 과거 분사형인 take. 큰. 자, 우리 아들이 거실을 치움을 당하니? 아니지. 아들은 거실을 지가 치울 수 있지. 그러면 능동이니까 clean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받는다. 이런 거잘 보면서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뒤에가 끝났으니까 답지 보면서 채점하고 문법 다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진도로 문제로 쭉 넘어가면 됩니다. 끝.